새우 완자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 재료 확인하겠습니다. 작은 새우살, 달걀, 청경채, 양송이, 대파, 죽순, 생강, 간장, 청주, 소금, 검은 고춧가루, 참기름, 녹말가루, 육수입니다. 육수는 물로 대체 가능하고요. 양송이는 통조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새우는 내장을 제거하고 다져서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완자는 새우살과 달걀, 흰자, 녹말가루 이용해서 2cm 정도 크기로 6개 만드시오. 그래서 6개 미만은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꼭 6개 이상 만들어주세요. 모든 채소는 3cm 정도의 크기 편으로 써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국물은 맑게 하고 양은 300ml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죽순을 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재료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순은 캔 제품이고요. 그리고 속에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한번 끓는 물에 데쳐냅니다. 깨끗하다면 석회질 제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데치는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 볼 때 양송이가 캔으로 넣어도 살짝 데치셔도 좋습니다. 먼저 3cm를 자르고 데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데치고 나서 3cm를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끓는 물에 죽순을 넣어서 살짝 데쳐내겠습니다. 죽순의 잡내를 제거한 후에는 찬물에 다시 한번 헹궈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야채 손질하겠습니다. 죽순은 지금 3cm보다 사이즈가 커서요. 그리고 여기는 지저분해서 한번 정리하고 3cm로 편 썰게요. 두께는 정해진 사이즈가 없습니다. 이 0.2나 0.3 정도 넓은 편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양송이입니다. 기둥이 길면 살짝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껍질을 이렇게 벗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캔인 경우에는 껍질을 벗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또는 칼을 이용해서 벗기셔도 괜찮고요. 양송이 자체 사이즈가 3cm 정도 돼서 저는 그냥 편으로만 썰어 두었습니다.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속과 사이즈가 또 다르니까 분리를 해서 크기 비슷한 것끼리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3cm 정도 맞춰줍니다. 자, 생강입니다. 생강을 다져서 새우에 넣겠습니다. 생강은 특히 향이 강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대파입니다. 대파는 가운데 갈라서 심지 제거해 주시고 3cm 정도 길이로 썰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는 한 1cm, 2cm 정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새우는 내장 있으면 제거를 좀 해주세요. 이쑤시개가 나온 경우에는 이쑤시개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등 쪽에다가 약간 칼질을 넣어주시면은 거기에 내장이 있는데 잘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손이나 뭐 젓가락 이용해서 꺼내주셔야 돼요. 새우는 내장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곱게 다져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우를 으깨서 다져주셔도 좋고요. 미숙할 때는 오히려 더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저희가 야채 다지는 것처럼 새우를 다져주시면 됩니다. 새우에 수분이 많으면 나중에 반죽이 질어서 완자 모양이 안 만들어지니까 곱게 다져주세요. 질다고 전분을 지나치게 많이 넣으시면 맛이 텁텁해져요.
자, 새우는 이렇게 곱게 다져 놓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양념을 해볼게요. 다진 새우, 그리고 생강 약간, 그 다음에 소금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소금, 흰후추 같이 넣어줍니다. 소금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청주, 청주도 많이 넣으시면 질어질 수 있으니까 한 작은술 정도만, 비린내 없어질 정도로만 좀 넣어주고요. 시험 볼 때 계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계란은 여기 또 다 넣으면 안 되겠죠? 계란도 한 수저 정도만 흰자 위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농도는 녹말가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 질어요. 당연히 가루를 안 넣었으니까 지금은 수분이 많은 상태이고요. 자, 가루를 흰자만큼 넣어주세요. 근데 만약에 새우에 수분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았다면 가루를 더 넣게 될 겁니다. 근데 시험 볼 때 녹말가루는 아주 많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량 조절해서 계란이나 청주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냥 섞어서 끝이 아니라요. 이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섞어주셔야 치대지면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치대시면 치댈수록 좋습니다. 자, 완자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열심히 치대면 이렇게 끈끈하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데워야 물속에 들어갔을 때 새우가 풀어지지 않고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모양을 만들 때는 동그란 모양은 그다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새우가 수분이 있다 보니까요. 동그란 모양을 만들 때는 계량 수저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손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떠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물속에 넣는 게 조심스러우시다면 동글동글하게 1cm 정도 모양의 새우 완자를 만들어 주세요. 자, 새우 완자 6개 모두 만들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으니까 새우를 넣어서 익히겠습니다. 찬물에 넣는 것보다 끓는 물에 넣는 것이 모양이 좀 덜 망가지는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센 불로 끓이시면은 새우가 부서질 수 있으므로 새우를 넣을 때는 불을 세게 하시고요. 넣고 나서는 중간 불로 줄여주세요. 자, 그리고 중간에 뜨는 거품들은 제거를 해주셔야 국물이 맑게 나옵니다. 새우가 바닥에 들러붙지 않도록 살짝 저어주시고 새우가 이렇게 색깔이 붉게 변하면 다 익은 것입니다. 그럼 새우는 건져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버리지 않고 육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육수로 사용하셔도요, 깨끗하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체에 면보를 받쳐서 걸러주세요. 자, 이제 새우 완자탕 마무리하겠습니다. 걸러놓은 육수에 청주와 간장, 소금을 좀 넣어줍니다. 소금 약간 간되게 넣고요. 간장은 진한 색깔이 나오지 않게 향만 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방울만 색을 보면서 넣어보세요. 청주입니다. 자, 이제 새우 완자탕 마무리 하겠습니다. 육수에 먼저 양념을 넣어서 다시 끓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죽순,
가성비를 넣어서 살짝 익혀줍니다. 자, 그리고 청경채 넣고요. 색깔이 녹색이니까 마지막에 넣어주고 대파도 살짝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참기름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새우는 다시 끓여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시험 볼 때 국물을 300ml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00ml가 안 되면 시험 볼 때 실격 처리될 수 있으니까요. 꼭 국물량은 넉넉하게 담아주세요. 그리고 그릇이 작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대접을 이용해서라도 300ml를 담아내 주셔야 합니다. 새우 완장 6개도 꼭 맞춰주시고요. 확실하게 반컵 100ml 이상 그냥 넘치게 넣어주세요. 자, 국물 맑게 끓여진 새우 완자탕 완성되었습니다.